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안진걸 TV, 박영선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함께 시작하는 방송 사람 속으로의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대전 동구의 정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정경수 변호사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을 텐데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와. 어서 오세요. 와~ 일단 변호사님 시작하기 네. 전에 네. 오늘 또 우리 문경에서 이렇게 그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그 불이 난 곳을 진압하다가 또 유명을 달리하신 순직한 우리의 국민들의 영웅 히어로 소방관 두 분의 그 명복을 빌면서 소방관님들의 서명은 김수광 소방교님과 박순 소방사님의 사망에 대해 저희가 진심으로 추모하면서 방송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 언제나 어디서나 119 누르면 바로 달려와서 현장을 수습하고 또 위로하고 진압하고 그리고 구조, 구급하는 우리 현장에는 일선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일정 취소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님을 사적으로 잠시 뵈려고 했거든요. 네. 몇 가지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일정을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현장을 가면 잠깐 뵐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안 된다고 했냐면 소망관 죽은 것 같아서 가신다 그래서 아 그래 그거 너무 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온다 가다가 대신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한동훈이 피도 눈물도 없는 페륜 정권 규탄대회가 야사당과 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이 주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우리 평론가님과 저는 다녀왔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임세훈 소장, 정재혁 전 국민의힘 담당감도 다 오셨더라고요. 오신 김에 또 국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강두권하고 디올백 사과조차 거부하는 명품 수수 사과조차 거부하는 이 비너먹을 정권 규탄 기자회견 했는데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에서 생중계했는데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정경수 변호사님도 기자회견 기회 있으면 저랑 손잡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머리끝까지 폭발 지경에 이르는 것 같고 이 엄동설안에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159명의 유족들 이 피해 당한 이 정말 있어서도 생겨서는 안 될 사건 사고들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그리고 생명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노력을 하는지 실제로는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을 본인의 부인 김건희 지키기로만 쓰고 있진 않는 건가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 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정경수 변호 후보님 모셨는데 일단 본인에 대한 소개 누구신지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기 아는 사람 바랍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 모르고 있는 정경수 변호사님. 제가 아니 이제 불러놓고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왜냐면 소개를 할 때 더 들어오시라고 클릭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이제 안 떠 있어요. 근데 안진걸 TV 방송 TV 한다 하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서 괜찮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5분간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때문에 하이라이트 때 소개를 해야 됩니다. 5분 기다려 그럼 5분 동안에 이렇게 쭉쭉 들어오세요. 이제 워밍업 시간이군요.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거예요. 알림 설정도 가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막 밥을 준비하고 있거나 퇴근 준비하고 있거나 못 오다가 알림 이제 6시면 퇴근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정말 귀중한 분 오셨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 그다음에 정길 변호사님 이분들은 진짜 제목답게 대전의 팔방민 정경수 서울의 팔방민 박영선이 만났다.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연대하고 더 함께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 안진걸 TV 지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안진걸 TV 벌써 유튜브 초보라서 수십 명이 들어와 계세요. 이제 빨리 100명, 200명 더 들어와 주시고요. 박영선 TV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인사이트 TV도 공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좀 이따 여러분 정경수 변호사님한테 궁금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본인을 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예. 자. 면접 아니니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오늘 면접은 하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 공천심사 면접했어요. 아, 네. 면접까지 네. 있었군요. 네. 네. 네, 뭐 면접에서 못한 이야기 네, 다 하십시오. 면접 소개한 거 뭐였는지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 변호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아 먼저 시작 전에 두 소방관님의 순직에 대해서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그 이 희생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또 추모하면서 기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 동구 예비 후보 정경수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 이제 광고 프로필 사진에 나간 그 헤어스타일과 달리 좀 짧게 잘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두 달 살짝 넘게 남았는데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자르고 삭발을 해도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죄송합니다. 유권자들이 네. 또 흉하다고 하시고 이제 못 알아볼까봐 제가 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 다시 이제 오늘 제가 그 공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 공천 심사 면접을 오늘 오전 10시 55분에 치렀습니다. 아, 정말 떨리더라고요. 진짜 떨렸습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충분히 못한 면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우리 유권자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계속 정보는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보세요. 30초 이상 네. 2분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네. 3초만 시간 준다면서요. 예, 공관위에서는 대전 동구가 이제 다른 후보분께서 대전 동구가 좀 민주당에 뭐 깃발을 꽂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겸손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지금 현재 대전 동구도 꼭 민주당이 우세하거나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말 지지도가 팽팽하고 조금의 실수나 불성실함이 보이면 유권자들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저기 대립구도가 팽팽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소외계층 그리고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보훈가족인데 보수층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민하는 우리 젊은 부모들 학부모들 젊은 여성들 그리고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동구 같은 경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 그런 표를 골고루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카드가 정경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한 28초에 걸쳐서 30초 내에 딱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더라고요. 한 3분 정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저는, 오늘 세 분이 하신 거예요? 일단 네, 세 분이 3분 정도 현역 의원님 한 분하고 장철민 의원님 지역구죠? 네. 그다음에 정경수 변호사님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이제 전 동구청장 그렇게 세 분이 나오셨고 저기 박영선 평론가 말씀처럼 네. 미처 말 못한 거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님도 딱 7분하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후보자들에게 하나씩 공통 질문하고 두 개씩 하면 7분 다 지나버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대전 동구 오늘 면접은 공통 질문 세 개를 골고루 딱 30초씩 후보들별로 답변할 수 있게끔 개별 질문은 없었어요. 개별 질문도 없고 그러니까 무난하고 좋은 분들한테는 개별 질문이 없더라 했는데 막 좀 이슈가 되고 좀 논란이 있는 분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런 게 있는데 방금 임세훈 소장님도 했대요. 근데 공통 질문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관악을 세 분 출마한대요. 거기도 아마 셋 다 아마 자격이 무난하다고 판단했나 보다. 정 변호사님 아주 뭐 자격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야 말했었다. 4년 전에 제가 공간위원이었습니다. 정경수 의원님이 공간 후보로 들어왔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철민 현 의원님하고 우리가
저분들은 꼭 경선에 했으면 좋겠어서 경선에 네. 제가 올렸는데 네. 경선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그렇죠. 거죠? 예, 그때 참 아쉬움이 많고 예. 떨어지고 경선에 이제 지고 나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아플지 몰랐습니다. 예. 경선에 패배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절치부심하고 또 뭐 언제까지 아파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털고 일어나서 변호사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연도 해 바뀌면서 21년도 5월부터는 공기업인 한전 원자력 연료 상임 감사로 지난 11월까지 그래서 2년 반 정도 재직하고 그래서 좋은 경험도 쌓고 지나고 나니까 그 경선이 떨어진 덕분에 공기업에 가서 임원도 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금 공공기관 개혁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앞으로 국회에 진출해도 제가 이제 공기업 운영이나 또 거기가 이제 산업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산하라서 이제 산자위에 가더라도 제가 얼마든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또 성숙했고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가 반드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출판 기념회에 갔었었는데요. 네. 아 우리 정경수는 출판 기념회 네, 토크 콘서트에 우리 안전하고 응원단을 청하라고 네. 네. 토크 콘서트라고 다 오셨. 그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제 정 변호사를 또 네. 깊이 있게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우리 이제 정 변호사님은 변호사를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 예.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예. 그때는 이제 졸업하고 여러 번 고배를 마시고 결혼을 하고 같은 과 선배님입니다. 법대 선배, 팔과학번 선배님이랑 대전 동구 토박이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좀 또 한 몇 번 떨어졌어요. 1차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1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수생의 길에 접어드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남편 내조 잘해라. 무슨 뭐 애 낳고 되겠어 했지만 제가 이제 애를 낳고 그 출산을 1월 달에 했는데 2월이 사법시험 1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하는 날 남편한테 빨리 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와라. 우리 남편이 정말 지독하구나. 애 낳자마자 바로 산후 조리 중에? 진통 오는 와중에도 사법시험 1차 원서를 접수하라고 시키다니 정말 너는 정말 지독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눈 오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원서를 접수하고 그해 2월 달에 당연히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그 이제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뭐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살림도 하고 이제 아기 보면서 포대기에 딱 둘러매고 해서 드디어 애 4살 때 1차 합격하고 5살 때 2차 합격하고 6살, 7살 때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고 애를 이제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저는 대전지방법원 앞에 조그맣게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그때부터 변호사를 한 것이 벌써 17년 차가 됐네요. 그 업고 저기 공부했던 그 아들이 지난달에 제대했습니다. 와. 강원도 양구에서 열심히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해서 요즘에 이제 선관위에 직계 비속으로 등록을 하고 요즘에 엄마 선거를 해서 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랑 가족들은 등록하고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명함도 돌릴 수 맞습니다. 있고 예비 후보 시절에 네. 아이가 하나인가요? 네, 하나여서 이번에 네. 선거를 치르면서 네.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기 돈 아르바이트 겸 이렇게 선거 운동원이 참 많았을 텐데 아이가 하나라서 참 아쉬웠습니다. 예. 그 우리 아이가 셋인 우리 애국자 박영선 평론가입니다. 박영선 평론가님은 예, 다음에 선거 나가시면 빨리빨리들 예. 다들 들어와 주십시오. 아이가 셋이라서 박영선 평론가님 다음에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비례대표 유력 후보잖아요. 예, 이번에 보내고 다음에 무려, 지역구 나오면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엄마 선거 운동. 무려 3천 명이 네, 지원했다는데. 맞습니다. 오, 정경수 변호사님 기사 재밌네요. 정경수 변호사는 민주당의 자산이다. 그럼요. 이렇게 출판점에. 네네. 예, 좋은 기사도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정경수 우리 후보님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후보 등록하셨죠. 네, 네. 사무실도 내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로 명칭을 통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우리 정경수 후보님 이제 변호사로서 그리고 특히 워킹맘으로 네. 변호사가 되시는 과정까지 어렵기도 했는데 네. 변호사 하시면서 네. 했던 사건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꼭 손잡아주고 네.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같이 안아줬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변호했던 사건들이나 무료 변론했던 사건들 네. 궁금한 이야기들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조그만 출판 기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또 마침 대전 동구 안에 그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산학교라고 그 대전 소년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소년원에 대전 소년원이 네,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소년원에 소년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불우한 소년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 소년들을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한 400여 명 정확하게 말하면 한 39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많은. 그 소년들을 제가 이제 국선으로 무료 변련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전 최초 국선 보조인이 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죠. 제가 변호사 개업하던 2008년도에 그 소년 사건에 국선 변호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신청을 해서 이제 국선 보조인이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좀 그 범죄 사실을 보면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동료 여학생들 괴롭히고 성매매도 시키고 아이고, 공갈도 하고 아이고야. 그 범죄 사실만 보면 너무너무 이제 죄질이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년원에 딱 접견을 갔죠. 갔는데 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너무 순하게 생긴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니 얼굴하고 범죄 사실하고 너무 안 맞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후회가 많이 되고 또 그 소녀 자체도 불우한 환경에서 컸어요. 네. 엄마가 어릴 때 집을 나가고 아이고. 아빠한테 항상 혼나고 욕 듣고 그렇게 컸죠. 집에 정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 범죄 사실은 좀 정말 나쁜 짓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접견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 배가 몸은 여리여리한데 아이 배가 조금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죠. 다행인 것은 제가 여성 변호사고 그때는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였는데 여성 변호사여서 참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할 얘기가 있냐 솔직하게 물어봤죠. 건강에 지금 문제는 없냐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대 네 10대 이제 그때 한 17살인가 아이고.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죄질로 봐서는 범죄 사실로 봐서는 2년 소년원 가는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낙태죄가 있긴 했어요. 지금 말할 수 있다지. 낙태죄가 있어서 소년원에 가면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국가기관에서 아이를 낙태를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정에서 그 아버지를 또 제가 이제 면담을 여러 차례 했어요. 찾아갔죠. 근데 아버지는 처음에 딸에 대해서 욕하고 말 안 듣는다고 나는 모르겠다. 변호사님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아이를 소년원에 가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든 재판장한테 읍소하고 아이 그 낙태가 불법이지만 이 아이를 원치 않는 미혼모를 만들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몇 번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그 면담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정에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이 아이가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가장 중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맞지만 국가기관에서 낙태를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원치 않는 그 미혼모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낙태가 불법인 줄 알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를 믿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저를 믿고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보호자 보호 처분으로 가장 경한 처분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법정에 서서 읍소했어요. 읍소하고 탄원서도 내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근데 제가 보호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읍소해서 그 했더니 판사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지만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아버지에게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따뜻하게 이 아이를 돌보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할 거냐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저랑 이제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많이 다 내 잘못이요 하시면서 판사님이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하셔서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판사님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양형 기준에 벗어나게 판결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보호자 보호처분을 바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양손에 그 소녀의 손과 아버지 손을 잡고 법정 나왔습니다. 와. 바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부했죠. 가서 수술 시키시고 비싼 영양제 링거도 마치시고 다시는 저랑 약속하십시오. 다시는 딸한테 욕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몇 달 동안 잊었죠. 아 이제 잊어야죠. 이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잘 됐다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는데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대요. 우리 직원이 부모님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 상담 손님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소년이 그 소녀가 책가방을 메고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아, 학교를 복귀했네. 부끄러운 표정으로 책가방을 메고 와서 학교는 못 가고 아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이제 몸도 날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괜찮니? 첫 번째 질문에 그랬더니 덕분에 괜찮고 아버지가 잘해주신다. 이제는 욕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양제도 맞춰주셨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책가방은 뭐야? 하고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학원을 끊어주셨대요. 검정고시를 보라고. 그래서 다닌 지 한 달 됐다고 너무너무 제 생각이 나서 오고 싶었는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서 못 오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요 손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제가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훈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참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갔어요. 그 뒤로 제가 그 소녀를 다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보람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뭐 변호사로서 법을 좀 어기는 면도 있었지만 지금 두고두고 생각해도 제가 한 아이를 좀 잘 저기 제가 정말 변호를 한 게 아닌가 해서 그 제 에세이 책에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제가 이제 이주 여성들을 많이 이제 변론을 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제 얘기만 너무 조금 긴데. 짧게 네 아니 근데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예예예. 그 이제 제가 여러분 이주... 계속 정경수 여사님 라이프 스토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 제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에서 이주 온 여성을 이제 이혼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이제 저한테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대요. 이슬람교는 비이슬람교랑 결혼해서 이혼하면 치욕으로 생각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끌어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판사님한테 면박을 많이 받으면서 한 3년 가까이를 끌은 적이 있어요. 재판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사하다고 가정폭력에 되게 시달리던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그렇게 재판 끌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참 복받았던 게 우연찮게 다문화
지원센터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이 됐었는데 그 매년 그 여성들을 만나면서 다국적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참 복받은 변호사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기 이주여성 쉼터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거기는 이제 장소는 비공개예요. 그렇죠. 보호를 해야 돼서 쉼터라서 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좀 힘들고 피신한 여성들 이제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예,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예. 제가 지금 계속 몇 년째. 공무원은 아닌 거죠? 공무원은 아니죠. 민간. 예. 그래서 민간 기관인가요? 그 예, 시민사회 기관이고. 시민사회 기관이고 이제 시 예산도 조금 보조는 받긴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급이고 봉사죠. 예, 자원봉사고. 네, 그런 일단...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은 변호사고 그 좋은 기회에 좋은 분들과 많이 인연을 맺어서 예. 그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변호사로서의 흔적들 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네. 있었고 네. 이제 4년 전과 달리 네. 4년에는 4년 전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달리 네. 지금은 윤석열 네. 대통령과 네. 김건희 여사라는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큰 이제 정부에서 네. 총선에 출마하시는 네. 우리 정 후보자님의 네. 각오가 어떤 자세로 지금 출마하게 된 건지 네. 좀 예. 네. 준비하는 동안에 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김강우 선생님께서 예. 박영선 언론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생의 언론위원장님, 정경수 대전등구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응원도 주셨고요. 박영선 TV에서 람부스 이천님께서 우와 박영선 위원장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영선 TV로 가셔서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박영선 전 장관 TV가 아니라 박영선과 TV가 하나 띄어져 있는 박영선 우리 네. 언론연예 TV입니다. 그리고 젊고 강한 박영선입니다. 안진글 TV에서도 체리케님께서 너무 멋지십니다. 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전도라명님께서도 2월 첫날부터 구국 사시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국행동. 안진글, 정경수, 박영선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응원 메시지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김윤자님 선생님, 김윤자 안녕하세요. 예선님 안녕하십니까. 지피지기. 지피지기 대기님이 변호사 윤대기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 안진걸, 박영선, 정경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대기 변호사님 응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슈퍼챗으로 쏘셔야 됩니다. 슈퍼챗 한번 쏘세요. 그리고 저기 빨리 우리 텅디님, 저기 홍준희 대표님, 김용춘 네. 평가사님, 이재일 변호사님 다 우리 박영선 팬클럽 분들 많거든요. 네. 빨리들 들어오세요. 네, 네, 우리 이제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총선에 출마하는 각오, 네. 어떤 각오로 예. 네, 출마해서 네.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이어서 네. 싸워 나갈지 네네네.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 도전했을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그 사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은 야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 지켜보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반여성 정권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지금 지난번 총선 때도 제가 각오가 대단했지만 이번 총선이야말로 반드시 승리해서 저 정경수가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여성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남은 임기 동안 다시는 이런 앞으로의 이런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하고 좋은 법 많이 만들고 독단과 독선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반드시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이겨서 반드시 다음 정권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한 100년은 후퇴한 것 같아요. 예. 조선왕조 실록을 보는 듯한 거의 100년 상황이 있죠. 하루가 네. 1년 같은 나날이죠. 아니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슨 왕조 시대 같습니다. 왕조. 윤석열 왕과 김건희 여왕. 폐와 아니 네. 김건희 여왕 아닌가요? 여왕인 것 같아요. 예. 시중이고. 그쵸 그쵸. 김건희 네. 그다음에 한동훈은 급사고. 네 맞습니다. 급사.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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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명령 내려주십시오 여왕님. 예.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도
제대로 세 마디를 못해서 네, 맞습니다. 도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네. 특검의 명칭도 네. 제대로 말 못하는 아니 도치모터스도 아니에요. 도이치 특검. 도이치 특검. 네. 독일 사람들이 항의하겠다 이놈아. 그럼 그렇죠. 도이치. 한동훈 네 이놈. 독일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뭔 독일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특검을 그러니까요. 네. 독일 분들이 알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도이치 모터스 회사는 그럼 무슨 잘못입니까? 그 회사는 좀 잘못은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한. 근데 사실 회사도 잘못이 아니죠. 회사 잘못이 아니죠. 고로수 네. 대표가 그렇죠. 장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이라고 그럼요. 줄여서 네. 김건희 특검법이라 해야죠. 법률 이름도 조사해 왔잖아요. 법률 이름이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 제가 네. 그 네.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만 돼 있는데 제가 법률 이름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깁니다. 잘 네. 들으십시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자,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네. 불리는 게 정상적인 네. 그렇죠. 다 김건희 특검법 불러요. 예, 예. 김건희 기획자 못 꺼내는 네. 비열한 쫄보 비겁한 겁쟁이가 바로 네. 한동훈 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라 급사라 불렀던 사람이 네. 딱 맞다고 네.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집사는 그래도 최소한 품격이 있고 그다음에 네. 가끔 이렇게 올바른 말도 하잖아요. 네. 바른 말도 네. 어르신, 주인, 양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끔 보면 역사 속에서도 집사들이 스튜어드들이 네. 권한이 있습니다. 네. 나름 네. 집사들 관리하면서 네. 근데 이 사람 급사는 뭐냐면 진짜 신분으로 하는 건 아무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신분으로 해야 돼요. 네. 너 김근이 킥도 끊 내지 마. 오케이. 이렇게 네. 생각이요. 아니 그리고 신기한 건 법률 이름에 사람 이름 들어간 적 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제 우리가 네, 보통 그 법률을 상징하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정식 법률 뭐 누구법, 이름으로는 누구법하고 근데 법에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네.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죠. 네, 저는 진짜 이분은 진짜 난분입니다. 이름을 후대에 이렇게 남기실 건지. 아, 지금 뭐 정경 변호사님 네. 대전의 축복사라님께서 대전의 딸 정경수 지훈 제트쿠 나이님께서 정경승이 네. 나라안정 정경당선 동구발전 네. 대전도로망님 대전 정경 변호사는 대전동구지역 예비부신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지역구 예비부가 출연 대신이 나름 아 대전도로망님이 대전동구에 사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 도로망님 네, 고맙습니다. 블루드위님께서도 피켄 요정 대모천재 안진걸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저보다는 네. 정경수 변호사님과 박영선 평론가님을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자행한 윤석열 정권 심판 대회도 갔다 왔고 이어서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께서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고 디올백 사과조차 거부하고 네. 심지어 김건희를 피해자로 조작하는 네. 야, 지가 카톡 다 보내고 사진 샤넬 향수하고 디올백 보면 그때만 네. 딱 연락해서 들어와라고 약속 잡고 밀실 코바나 콘텐츠도 다 안내해주고 시간도 네. 지정해주고 네. 선물 낼름낼름 받아놓고 피해자래요. 야,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 그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님 고발했다는데 원래 김건희 한동훈 집단도 고발 조차를 못했잖아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양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대화자간도 민사상 으로야 뭐 이자를 청구할 수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 네.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도 이진동 기자팀이 CCTV 몰래 설치해갖고 밝혀냈잖아요. 네네. 근데 CCTV는 소리를 녹음하면 안 되니까 네. 녹음은 안 됐죠 거기는. 근데 여기는 최재형 목사님은 직접 네. 본인이 대화를 했으니까 녹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불러서 갔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약속도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카톡 선물로 다 보내주고 네. 그러면 그때만 들어와. 작은 싸구려 선물 올리면 답을 안 해. 아예 답을 안 해. 답장을 안 해. 약속은 안 하는 정도뿐 아니라 아예 답을 안 해. 이거겠지. 답도 안 합니까? 진짜요. 허허, 이 새끼 봐라. 뭐 이딴 걸 주면서 나를 만나려고 그래. 되는 건가요? 최소 명품. 샤넬. 샤넬 향수, 디올백.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신라 면세점인데 박스 이렇게 커요. 아. 면세점에서도 네. 뭐 고가품을 샀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최소 세 번이 거기서 확인이 돼요. 아. 근데 그 수법이 매우 능수능란해요. 그러면 경호원들을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서 출장 경호를 한 거잖아요. 부실 경호를. 그걸 네. 여러 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박병남 오늘 기자님 갔다 온 이야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네. 대통령의 부인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부인이 법적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 뇌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게 문제없다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수사받고 있거나 조사받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 수사나 조사 감사를 중단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피해자라고 피해자인데. 뒤집혀 있는데 이로 인해 징계당하고 이로 인해 네. 지금 직위를 잃은 이 많은 이 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지 그러네요. 명이 서지도 않고요. 대한민국 청렴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최근 네. 발표 결과.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은 재산상 공동의 지금 재산이거든요. 뇌물을 수수해도 경제 공동체여서 네. 그렇죠. 결국 대통령의 재산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공동체로서 공범으로 우리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공범인데 공범을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이름도 네. 못 올리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언어 도단 네. 이렇게까지 하는 정말 네. 이렇게 부도덕 집단, 폐륜 집단, 부패 집단의 지금 최첨단을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끝장판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네. 창의적입니다. 네. 언어 도단은 부동산 투기에서 잔고를 조작해서 50억을 이득을 봤는데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오히려 50억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고 50억을 손해를 봤다. 거짓말. 사기 네. 사기당했다. 피해자로 조사하고. 네. 네. 고속도로도 자기 집 앞으로 휘어놓고는 고속도로가 휘어가지고 논란이 말린 피해자다. 민주당의 민주당과 안진걸의 날파리 선동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네. 주가 조작도 자기 주식 계좌가 악용됐대요. 그러니까. 손절했는데 악용됐대요. 4천만 원 벌고 아니 손해보고 손절했대요. 피해자래요. 이름했더니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이자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도 주가 조작범하고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매매를 통정 매매를 주도를 해. 네. 자기 엄마하고까지 심지어. 네. 그래서 무려 23억을 벌어. 예. 야 진짜 우리 국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인지. 네. 입만 열면은 가짜 뉴스에. 입만 열면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거 따라할 생각도 않고 있고요.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도 못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부끄럽고요. 아이들이 배울까 아이들 미래에 엄청난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재판도 이제 판사나 이제 검사도 자기가 자기 친인척 친인척이 이제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면 스스로 회피하는 제도가 예. 있어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기피, 제척 이런 기피는 제도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죠. 회피는 네. 당사자가, 그렇죠. 스스로 회피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거를 보고 아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자기 친인척과 관련된 법률이 저기 제출이 되면 통과가 되면 제2 요구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헌법에도 이런 부분을 문구를 만약에 이제 언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해 놨다가 대통령의 그 제2 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거부권이 지금 이렇게 남발되는 선례를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목격했잖아요. 이거는 헌법에 넣든 특별법을 만들든 요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한해야 됩니다. 헌법에 네. 이제 우리가 개헌하면 네. 공직자들은 이해충돌을 전반적으로 다 피해야 된다. 그렇죠. 의무하고 그리고 특히 수사기관과 대통령 네. 등은 네. 본인들의 가족 관련의 네.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해충돌 회피를 네. 의무화해야 네. 한다.
뭐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됐어요. 법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현행 그렇죠. 법으로도 있어도 안 지키는 자들이지만 현행 법으로도 당연히 네.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 그럼요. 공직자들의 사적 판단, 사적 심사, 네. 사적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네. 그렇죠. 일충돌 방지법도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박근혜 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있는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일명 거부권을 지금 헌법상 권리라고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남용을 했어요. 벌써 몇 번째죠? 아홉 번째이죠. 횟수로는 다섯 번째고 법률은 아홉 개인가요? 네, 9개를 지금 거부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제 잊어먹어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양국법. 아까 국회에서 기자님 말씀 잘하셨어요. 일일이. 이제 양국법은 뭐냐면 농민들의 쌀 수매 된 것들을 일정량을 정부가 사주게 해서 농민들이 농촌의 농민들이 그나마 이제 기본소득의 기초 단계인데 쌀 수매된 것들을 정부가 사주는 양곡법인데 양곡법을 거부했어요. 네네. 이 땅에 농민들과 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거죠. 설명 잘하더라고. 양곡법으로 농민들을 짓밟고 그리고 간호사들을 짓밟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들을 짓밟고 손매소로 지금 자살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피폐화된 이 땅의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우리가 계약에 하청에 하청은 본청에까지 협상을 못해요. 원청. 그래서 원청과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교섭권을 줄 수 있는 노란봉투법 일단 선배소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 근데 노동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언론인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한 방송의 독립은 왜 필요하냐면 언론자와 민주주의는 이 땅에 안정과 국민들의 말할 권리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의 권리를 위한 방송법인데 방송법 3법을 거부하고 그리고 김건희를 위한 특검법 거부하고 김건희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특검법 50억 대장동 관련한 뇌물 특검법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땅의 지금 유족들 그리고 159명의 사망자들 이들의 아픔 고통 처절한 진상규명을 위한 외침을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총 9개의 법률을 거부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1년 지금 8개월 임기에서 9개를 거부한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폭거입니다. 폭거. 박정희보다 더 많다면서요. 박정희가 지금 확인해보니 박정희가 7개 되네요. 5개를 거부했어요. 5개. 아, 독재자도 5개인데. 5개밖에 거부를 안 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장악한 박정희도 5개밖에 거부를 안 했는데 윤석열은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입니다. 9개. 어마어마합니다. 국민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국민들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법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몰아내야죠. 당장. 농민 노동자 이 땅에 힘없는 약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자녀들을 생태 같은 자녀를 유족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9개 법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도 정말 경악하지만 제일 개인적으로 가장 아픈 건 아무리 그렇지 이태원 참사 그럼요. 특별법으로 저는 어떻게 거부를 설마 했습니다. 그 짓을 하면 안 이건 되죠. 이건 안 하겠지. 인간 같으면 이 법은 거부하지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인간 아니라니까요. 정말 인간 같으면 아닙니다. 이건 거부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거부권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거부권 행사한 자가 바로 여러분 입만 열면 동료 시민을 이야기하는 한동훈이라는 자입니다. 이 한동훈 자에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다음에 서천 화재 피해자들은 동료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안 만나고 도망다니고 우롱하고 한동훈의 펠로우 시티즌 아유 동료 시민에는 펠로우 시티즌십? 동료 시민에는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과적도 없고 농민도 없고 아니 대다수 국민이 동료 시민이 아니고 오로지 동료 시민은 김건희 급사라고 그랬잖아요. 김건희 선기무사 뭐든지 김건희가 우선한다. 그러네요. 선기무사 선민우사가 아니라 선김후사 한동훈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의 유족들의 외침 동료들의 외침에도
쳐다보지 1월 않고 지나갔고 그것도 결국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국정조사를 지금 안 되고 해야죠.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안 되면 특검법으로 갈 텐데 네.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건 윤석열 지가 저지른 불법이거든요. 수사를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수사 방해는 다른 나라에서도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요. 조 바이든 이제 미국에서 예. 공화당이 탄핵 추진한 게 네네네. 아들에 대한 수사 방해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윤석열 제가 1월 2일 날 이제 대전 현충원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새해 참배. 그러면 마음을 다지러. 그날 윤석열 아 한동훈이 1월 2일 날 대전 현충원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상병이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네. 동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우리 최상병한테 가서 뭐 어떻겠냐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그 제가 그걸 피도 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주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공무를 아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그런 장병을 위해서 가서 고개 한번 숙이고 추모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야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서천 화재 네네. 현장에 상인들이 네. 만년자실에 네. 있는 그 현장에서도 상인들을 만나서 네. 듣고 경청해야 될 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정말 대통령만 팔짱 끼고 기다리며 네. 대통령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네. 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네. 그렇죠. 잘못했다고 김건희의 남편을 기다리고 네. 네. 김건희를 위해 기다렸던 겁니다. 김건희 심길 불편한 거에 대해서 100도로 네. 90도 더 된다니까 100도 될 잘 보면 100도예요. 잘 보면 100도 잘 봐야 돼요. 더 숙였어요. 저는 그때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고 네. 느낀 게 왜 두 사람 화해 장소로 화재 시장 화재를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상인들 안 만나고 그럼요. 예. 왜냐면 상인들 걱정돼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 거기 가서 예. 화해를 합니까? 예, 일단 야 거기서 만나자 지금 당장 쌈이나 크게 그렇죠. 나갔고 예, 예. 총선에서 폭망하면 안 되니까 네. 언론도 많이 오니까 거기서 만나고 만난 다음에 바로 가자. 네. 진짜 올라가잖아요. 바로. 예.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윤석열 발도 올려놨겠죠 의자에다가 네. 족발 열차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안 본 거니까 발 올리고 우리가 못 봤겠지만 네. 네.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상상은 거기, 됩니다. 네. 거기서 한동훈 툭툭 치면서 너 다시는 형수 그렇게 네. 뒤져 뭐 그러니까요. 죽여 네. 김경률 잘라 했는데 아직 김경률은 안 자르고 있어서 네. 그걸로 버티고 있다 내간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네. 이건 사람이면 이... 하겠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순진하신 분이죠 정경수 변호사님. 제가 너무 순진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측은지심. 이제 정치를 왜 합니까? 부분에서 아니 전 정치를 있으면... 하는 이유가 네. 뭔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집권 여당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그렇죠. 생명 그리고 보호를 위해 집권을 하고 네. 통치를 하는 건데 왜 집권에 있는 여당의 대표가 이거를 수용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망한 네. 군인들 공무 중에 사망했는데 네. 그거를 진상조사하자 진실을 알고 싶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외면하고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누구 한 명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 아직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시켰는데 와 국민의 생활과 안전 행정 안전 우리 행정 안전부로 한 게 안전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 이후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라고 해서 행안부의 조직을 엄청 확대했어요. 네. 관련 공무원들도 늘렸고 그랬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고가 터졌는데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네. 대통령이 여전히 탄핵을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의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에요. 이상민 장관 누구도 책임 안 줬고 제대로 사죄도 안 했어요. 네. 곧 있으면 뭐 국무총리가 된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말도 안 됩니다. 한덕수가 안 너무 한덕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역시 한덕수도 급사처럼 하는데 급사인데 너무 급사한 거야. 둘이 같이 한 시네. 예. 한 급사님들. 그러니까 한동훈 급사와 한덕수 급사가 네. 서로 급사 경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국무총리가 뭘 좀 챙겨야 되는데 국정을 너무 안 챙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을 시킨다는 소리 받아합니다 지금. 네. 말도 안 됩니다. 그 승진을 시켜요. 나쁜 짓을 하면 오히려 승진을 시켜요. 그러게요. 유족들의 상처를 아우르고 보듬는
척이라도 하면 좋은데 네.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유족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행안부 장관부터 잘라야 되는데 네. 자르지 않고 있는 게 특검 거부의 그 증조였던 거죠. 정치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그렇죠. 정치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공감이 결여된 정치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예. 애주가 선대님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회에서 통하는 법에 거부권 없애야 합니다. 라는 네. 원칙 주장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권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있는 거부권은 없애야 된다라는 그 헌법학자들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네. 거부권은 없애도 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법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예산도 지금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사면권도 논쟁이죠. 네. 어쨌든 근데 민주정부는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자들은 사면도 막 마음대로 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권, 사면권 이런 제도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다라는 예. 비판이 많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윤석열의 패착입니다. 윤석열이 지가 좋아. 사면해서 그것도 김건희가 좋아한대요. 김건희가. 그래요? 김태우를 김건희가 되게 좋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사면권 단위의 대표적인 사례죠. 예. 대법에서 형을 잃었는데 구청장 판결서 유죄가 돼갖고 대법원 판결서 잉크도 안 말랐어요. 야, 그 표현은 참 오래. 잉크도 안 말랐을 때 사면을 했어요. 실제 근데 잉크를 말랐겠죠. 아니 그래서 출마시켰는데 졌잖아요. 예. 국민들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지켜봤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옳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저희 톤이 네. 일정하신 것 같아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이놈들 할 때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얼굴도 앵그리한 표정도 좀 지내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 아니, 그래, 대전에서 그래 어필이 되죠. 대전 시민들의 분노를 예. 좀 더 대변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강한 톤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약한데?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옛날 같으면 제가 때려죽일 정권이었는데 네. 모든 폭력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 안 쓰겠어요. 네. 천벌을 받을 정권 이렇게 이제. 아니 그거 이제 때릴 가치도 못 느끼겠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 심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말근미님께서 세월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 한다 했는데 못했다. 정권 잡으면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세월호가 벌써 올해가 10년이더라고요. 네. 와 세월호 더 길어지 이제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고인들의 한을 풀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처럼 이렇게 애타게 예전에 길어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제가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올 봄이나 여름 안에. 네. 근데 모든 걸 거부하니까 네. 남은 건 사실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되는데 총선 전에 그게 어렵다면 총선서 정말 불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계속 9개의 법을 역대급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못하도록 하려면 제의 요구를 이제 해왔을 때 우리가 다시 제의 의결을 해서 공표하는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200석이 넘어야 됩니다. 200석이 넘으면 아무리 거부를 해도 우리가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그냥 공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네, 진짜. 저는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임기 단축, 조기 퇴진, 조기 사퇴 요구를 하고 정확하게 퇴진을 요구하는 다음 총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인정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부. 저는 당연히 거부하, 네. 인정 안 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두 분은 또 제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 김강우님께서 인사이트TV에서요. 오늘 두 분 정경수님 박영수 콤비가 끝내주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인사이트TV님께서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국회의장도 잘 뽑아야 돼요. 네네 맞아요. 진짜 네. 이 국회의장 민주당이 얼마나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전체적으로 원칙이 없는지를 국회의장을 보면 압니다. 전임 국회의장도 그랬지만 후임은 네. 더하죠. 네. 실명을 말 안 하겠지만 정말 실망 개실망. 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국민의힘을 가든지 기독당을 가든지 네. 기독구구당을 가든지.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검찰 이제 수사권 독립
이것을 이제 기소권 수사권 독립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의장님 덕분에 덕분이라고 표현도 정말 이제 예, 그런데 전임 후임 다 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그 부분을 좀 양보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한동훈이 시행령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예,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저는 진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그 시행령 갖고 장난 못 치게 국회법으로 그냥 네. 딱 못을 받겠습니다. 두 분의 두 분의 공약 1호도 탄핵입니까? 예. 네. 윤석열 탄핵입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 여기 임센수 검찰 수사권 가지고 이승훈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1호던데 네. 예. 시행령 가지고 더 이상 장난 못하게 국회법으로 못을 받겠습니다. 예. 검찰 권한에 대해서. 예. 우리 박영선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박규환님께서 멧돼지 특검 실시 크크크 그렇죠. 윤석열은 특검 실시하면 지금 당장 감옥 갑니다. 김건희 그다음에 김건희 그 김건희 오빠까지 예. 다 감옥 갑니다. 예.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뭐 워낙 수십 가지 고발해놨으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람부스 이천님께서 선기무사 맞습니다. 오로지 김건희만 생각한다. 강우철님께서도 90도 안동은 120도 안동은 허리 부아지겠다 이렇게 재밌게 또 댓글 달아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요. 벌써요? 네,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네, 네. 할 얘기 시작할 때는 좀 긴장됐었죠. 네, 시작을 점점 톤이 높고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출연료도 준비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는 항상 저번에 제 책은 드렸고 네네. 임세은 우리 공동주장 예, 책과 예, 감사합니다. 남태우 배우님. 네네. 남태우 배우님 영화 배우님도 이제 네. 저희랑 같은 투쟁 멤버인데 네. 책 두 권을 준비해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늘 가난해서 현금은 없지만 아니 저희는 안진걸 TV 수익금으로 꿈수저 예. 장학금으로 네. 또 어려운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전액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꿈수청년 장학기금은 꿈수청년 장학기금에도 한번 기부 한번 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네, 한 100만 원만 네. 그리고 우리 지역구랑 관련이 없으니까 네, 우리 지역구랑 관련이 아, 그럼요. 없으니까 이건 네, 네. 저기 공익 장학기금 3월 달에 또 8명 내지 9명을 8번째로 네. 제가 선정하려고 지금 실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림스폰이라는 사회적 기업하고요. 네. 저희 네. 아남사에서 드리는 꿈수저 장학금은 본인이 가난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없는 네. 사연만 써서 드리는 장학금이고요. 그리고 사후에 그거에 대한 입증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꼭 대학생이 아니어도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소셜 그리고 꿈수저 그리고 아트 분야 그리고 기후환경 관련한 활동가들의 대상으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고 올해 또 3월 달에 장학금을 예. 준비를 안 소장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 안진걸 TV로 슈퍼챗을 쏘면은 그게 곧 그 청년들에게 가는 장학금이 됩니다. 그래 우리 윤대기 변호사님 슈퍼챗 안 쓰고 나가셨나 보다. 인천의 윤대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쏘라고. 하다 보니까 50분이 한 시간이 나 됐는데. 예.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뭐 이렇게 그래도 주요 정책 공약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 동구를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대전 동구를 위한 공약들은 많습니다. 뭐 중부권에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을 조성하겠다. 동구 남부권에 첨단 벤처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부 쪽에 대청호라는 아름다운 네.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권에 이제 체류형 거점 그 관광 거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녹색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큰 틀에 이제 공약을 해 놨고 그리고 이제 트램이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지지부진 되고 있고 우리 동구에 이제 하기로 했던 그 대전시 의료원 또 지금 현 그 국힘당 출신 시장이 올스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구구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흠도 구구, 대전시장도 구구.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트램 빨리 조속히 착공 완공 시키고 대전시 의료원 조속히 공공 의료원 제가 이제 완공시키도록 그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호 법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집단소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우리 그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는 경우 혼자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느꼈냐면 제가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예, 예 알죠. 그때 피해자 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영어로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고요. 집단 소송이 네, 없다는 거죠. 집단 소송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 소송 관련해서 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라고 그거는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나머지 이런 공산품이나 소비재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단 소송법을 만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했고 이 제품을 사용했고 이런 손해가 났다만 주장을 하면 물건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 소송인단을 편하게 만들고 단체 소송 그 그룹을 편하게 만들고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제가 범국가적으로 논의를 만들어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제가 그 임기 중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제가 사활을 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사회적으로 와, 너무 네. 유의미한 변호사 공공의 이익을 네. 위한 네. 법률이 공익소송을 네.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 네. 관련자들이 네. 편의 소송에서 제대로 배상이나 보상받을도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겠다. 예, 권리구제를 입증 책임까지 떠넘긴다. 아주 좋은 네. 우리 김강우님께서 네. 인사이트 완전 팬이 되셨나봐요. 네. 정경주 대전 동구후보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기 계속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주면 제 아는 분 아니시죠? 무한대로 아는 분 아니시죠? 김강우님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단무지님께서 안지열티 단무지님께서 박영수 후보님 용감한 쌈따이 돼서 오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응원합니다. 네. 오, 일정대로 탈식했다. 네, 몰아내겠다는 약속. 네. 저는 결심하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아~ 저는 결심하면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국회에서 쌈자라는 보좌관으로 온세훈 국정원장 유죄 만들어서 감옥에 유명하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 장관 바로 집으로 짐 싸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실력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력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시간. 5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네. 슬슬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 예, 아쉽습니다. 할 얘기 더 많은데. 항상 그 늘 끝날 때쯤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항상 5분 정도를 시간을 드려요. 아, 예. 예, 총 길게. 아, 예. 다 해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쏟아낼 거 다 쏟아내라. 아, 그러면 예. 마무리 예. 엔딩은 제가 마무리하는 예. 것으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정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비열한 자들한테 지배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들이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선거라는 것은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후보 중에 나은 후보를 꼭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비열한 자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우리 유권자 이제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을 더 진정성 있게 만나고 저의 무기는 뭐 제가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무슨 지금 무슨 뭐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저기 김건희처럼 막 백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재밌네요 예,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력과 진정성. 이것으로 우리 동구 유권자들을 한 분 한 분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4월 10일까지 이건 본 후보가 제가 당연히 될 테니까 4월 10일까지 제가 표를 한 분 한 분 깻잎김치 담듯이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진정성으로 승리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매일매일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걸어주시고 예, 카톡도 보내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와우. 열심히 예,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후보가 무조건 된다는 말씀이 그 굉장히 자신감을 그 뭐랄까 좀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 예. 현역 의원인데 아, 예, 그럼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 예, 잘 준비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어떤 비밀 병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진정성? 네,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정성, 누구는 진정성이 없나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진정성, 저를 만나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저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정경수가 말하는 진정성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와, 그럼, 잠깐 대전 동구가 유권자 몇 명이나 되죠? 21만 8천 정도? 당원은요? 당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엄청 만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 박영 TV, 안영 TV, 인사이트 TV 공동 방송도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희는 뭐 특정 지역에 누구를 지지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인, 뜻 있는 신인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신인들 현역 의원에 비해서 90대 10으로 불리합니다. 그건 선거를 조금 아는 사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다음 주 목요일날은 이동주 의원이 오시긴 해요. 아, 현역 네. 의원이지만 은 네. 그분은 비례여가지고 신인이나 다름없는 것도 있고 이른바 정말 많은 문제와 행태를 보이는 홍영표 의원 직구로 도전했어요. 사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거기도 9대1의 싸움이에요. 그러게요. 시작은 예. 다이가 올리아 싸우면서 이동주 의원님이 현역 의원 중에는 오시긴 오셔요.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수원에 김승훈 의원님도 오시고 거기는 신인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전하는. 네. 그래서 또 신인 도전자가 없으니까 일단 오시라. 네네. 그분이 조선일보랑 싸우는 분이거든요. 그럼요. 의원 중에 몇 안 되는 해서 현역 의원들도 가끔 오시는데 오셔도 대부분 거학과 싸우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네. 주로 오시죠. 김승원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 네, 법률위원장이고. 저는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로부터 네. 임명장을 받고. 임명장은 22년 네. 네, 10월에 받았는데 늦게 1년 2개월 만에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만. 예. 네. 아 사진은. 사진을 받았다. 행사란 게 아니고. 행사는 예 1년 2개월 전에. 아 그래도 사진을 받는 게 어디예요? 아니 사진 이제서야. 박영선 평론가님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 특보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멋있는 분인데. 네. 아 연락이 없나요? 네. 곧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예, 1년 예. 2개월 만에 받은 임명식 사진은 제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벌써 70분이나 됐는데요. 네.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선 TV 구독자 211명. 오, 200만 넘었네요. 그 사이에 2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박영선하고 한 이거 뭐라 하지? 한 칸 띄고 TV를 치면 장관 박영선을 넘어서 박영선 TV의 그 잘 나가는 쇼츠들이 있어요. 네네네. 쇼츠가 막 6,000개 6,000명 네. 구독자는 211명인데 13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진짜 부지런하죠. 오 봐봐요. 쇼츠가 와. 벌써 7,300명 이거 이 쇼츠 뜨고 있다. 이건 나중에 만 명 돌파한다. 최초로 네네네. 이 쇼츠는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랑 같이 기자회견한 게 2,900개로 떠 있고요. 오늘 오마이TV 소리소리 안진걸 TV 기자회견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오마이TV 벌써 네. 몇만 명 봤더라고요. 네. 오늘 아까 이제 저희 태진각 씨하고 민생경제 교수하고 네. 검사 모임이 같이 강두권님 기자회견했는데 이제 때가 좋았던 거예요. 사과조차 거부하는 네.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이태원 특검 거부하는 이놈들을 우리가 거부하겠다. 피도 눈물도 네. 없는 자들, 최소한의 양심도 상기도 없는 자들. 예, 그럼 이제 하실 말씀 하신 건가요? 네, 네. 여러분, 예, 4월 10일 날 예. 윤석열을 거부합시다. 네. 와, 이명박님께서 10번째 싸주 본명이십니까? 이명박님 혹시 윤대기 변호사님이 장난치신 건 아니고 이명박님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명박을 때려잡듯이 우리가 때려잡 때려라. 우리도 거부할 줄 압니다. 이명박을 불가 심판했듯이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네. 반드시 심판을 네. 이제 박영선 평론가님이 네 마무리 예, 목요일의 주인장이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네, 문을 네. 닫아주십시오. 아직도 그 목요일 방송은 이제 안 소장님이 워낙 또 말씀도 많으시고 중요한 이야기들 메시지들 잘 챙겨주고 있어서 아직은 방송 초보인 저를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목요일 박영선과 함께 사람 속으로 오늘 대전에서 민주당의 기치를 들고 뛰고 있는 정경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모셔서 들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사회적 약자들과 손잡고 그리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정치 하겠다는 정치인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 신인 여성 정치인들이 세상을 더 맑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손잡아줘서 대한민국을 좀 더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네. 또 다른 분들 모시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시간은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사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 다시 뵈는 시간 그동안 기다려주시고요. 자, 텅디피디님 중간 광고 있나요? 마지막에는 항상 텅디피디님의 네. 그 검토를 네. 거쳐야 됩니다. 다음 주는 하실 때도 안 하실 때도 다음 주 목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아, 방송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안성희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설날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아~ 기차를 한 달 전에 끊어놨어요. 이동주님 네. 오신다 했는데 이것을 미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네요. 미뤄야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목요일이 네. 그 설날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김승원 오시니까 당연히 그날 오십시오. 네. 아, 우리 딱 한 분 소개할게요. 댓글. 네. 김태우님께서 저는 대전 유성구이지만 오. 동구가 송부해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서는 이상민 철새 이상민 반격파를 심판해주시고 동구가서는 정경수를 응원하겠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선생님 제가 김태우 선생님 마음을 잘 읽었죠? 너무 고맙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네. 우리 수구레님께서 법무장관 후보 박성재 집안 증여세 1억 2천만 원 탈루 다 그런 뭐 4년 만에 뭐 몇십을 벌었던데요? 맞아요. 불법 전관 비리잖아요. 거의 한 달에 1억이 넘게 예, 벌었던데. 전관 예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관 예우로 말 쓰지 마세요. 뭐니? 전관 비리. 전관 예우가 아니라 예. 비리. 전관 부패. 전관 부패. 전관 네. 전관 비리. 전관 비리. 네. 전관 탐욕. 전관 네. 축제. 부정 축제라고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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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대 전관 예우로 말씀하세요. 네. 전관 예우로 말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네. 열받는 거예요. 네. 예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돈을 지들끼리 예우라는 이름 아래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만의 카르텔. 그리고 그러면 실제 가해자 피해자 뒤바뀌고요. 예. 돈 조금 낸 사람 소송이 집니다. 예. 이 피눈물 어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은 네. 왜 타파를 안 한답니까? 지가 그 카르텔 주범이거든. 아 그런가요? 지금 윤석열 세력들이 돈 다 벌고 있거든요. 예. 서초동 가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들이 변호사 먼저 된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검찰 좀 범장을 내니까 아. 자존심 상해서 윤석친 요새 앞잡인데 옷 벗은 검사들이 있어요. 네. 우리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싹 쓰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네. 그 카르텔은 어떻게 네. 하냐고. 민간기업으로 취직한 검사들 역대 최다로 많고. 맞습니다. 공기업 산하기관의 검찰 수사국 출신들 가장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검찰 맞습니다. 카르텔, 검찰 맞습니다. 독재의 세상입니다. 네. 예, 예. 마지막에 또 제가 열받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김승원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방송을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안 되니까 목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네. 제가 시동익히 방송 가긴 하는데 네. 따로 안내해드리고. 자, 내일 저희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네. 금요일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네. 보내십시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끝내죠. 네. 뭐라고 네. 어떻게 아 이렇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박영선 TV 구독 좋아요 알람 TV. 설정해주세요. 사랑입니다. 박영선 TV 짠.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